원주의 한 재래시장. 이곳에는 맛있는 냄새가 진동하는 골목이 있습니다. 이 시장에 왜 이렇게 만두집이 많아요? 원주는 만두 성지잖아요. 걸어 먹고 사자니까 만두 골목이 됐어 아주. 취향 따라 입맛 따라 골라 먹는 재미. 그런데 여기 유독 손님들로 붐비는 가게가 있는데요. 입안에 꽉 차고 풍미가 있잖아. 국물도 뜨끈하고 탁 터지면 김치 나오는 맛. 이 시장 안에서 만두집으로다가는 제일 오래됐다고 봐야죠. 오랜 시간만큼 수많은 손님이 거쳐갔을 이곳. 대단할 만큼 고집스럽지도 특별할 만큼 화려하지도 않은 이 만두국에는 한 부부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살아나가는데 힘이거든. 살아나가는데 대해서 이게 힘이요, 만두가. 이게 시작이잖아요, 모든 생활이. 그러니 이것만 보면 흐뭇해지죠. 아이고 참. 오늘의 히어로즈 김선녀 권태중 부부를 소개합니다. 매일 점심시간이 다가올수록 몸과 마음이 바빠지는 한 사람. 만두국 나왔어요. 가져가세요. 이곳 식당의 안주인 김선녀 씨입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 되신 건데요? 이게 한 지가 몇십 년 됐죠. 오래됐지. 이거는 예전 우리 어머니 할 때서부터 됐으니까 거의 한 50년이 넘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옛날 방식 그대로 만두를 따로 삶거나 찌지 않고 육수에 데치듯이 익히는 것이 특징이라는데요. 만두국 끓일 때마다 좀 무슨 생각하세요? 이게 터지지 않나 하고 터질까 봐 신경을 바짝 쓰죠. 그 만두가 터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터질 수도 있지. 그럼 터지면 안 좋잖아. 안 터지면 좋지. 아 그렇게 오래 하셨는데도 그런 걱정이 드세요? 아니, 이 만두피에 따라서 이 날씨가 오고 갈 때 날씨가 또 춥다가 따뜻해지면 또 그런 역사가 있어요. 만두 한알 정성스럽게 익혀내니 그 맛에 매료되는 데에는 남녀노소가 따로 없답니다. 어우 시원하다. 아 옛날에 많이 마셨지.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 맛이요. 옛날 맛 그대로. 옛날 그 맛. 먹을수록 땡기는 맛이에요. 아직도 선대 사장이었던 시어머니의 맛을 기억하고 있는 손님들이 많은데요. 예전에 우리가 저기 어렸을 때는 엄마가 해주면 그게 그렇게 맛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맛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38년 동안 한결같이 지켜온 맛. 그 맛이 온전히 완성되기 위해선 또 한 사람의 노력이 더해져야 합니다. 바로 2대째 사장이자 김선녀 씨의 남편 권태중 씨인데요. 역할이 좀 구분돼 있나 봐요? 예. 어떤 역할을? 이렇게 만들 피를 만들어주고 나는 만들고 속 넣고. 속 넣고. 껍데기 알맹이. 껍데기 알맹이. 이 부부에게 만두란 둘 중 누구 하나 없이는 완성할 수 없는 합작품 같은 것. 두 사람이 한창 땐 하룻밤에 2,500여 개까지 손수 빚어냈답니다. 우와. 이거 숟가락이 이게 몇십 년 된 거예요, 이게. 만두 빚어. 이게 따랐어. 아, 이게 몇십 년 된 거예요? 아유, 사람이 왜 하도 써먹어서 관절이 걸리듯이 숟가락도 관절이 걸려가지고 많이 따랐어요. 하도 써먹어서. 딱 만두랑 맞아졌겠네요. 만두에 대한 긍지만큼 서로를 향한 애정도 남다른 부부입니다. 애칭이나 호칭 같은 게 있으세요? 우리 이름이 김선녀인데 김자 빼고 나면 선녀 씨. 선녀 씨.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그래서 선녀. 나무꾼이잖아. 자동으로? 처음서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그때서부터 이제 열심히 그냥 추진을 했죠. 쫓아다녔죠, 뭐. 1982년 가을에 새 신랑 새 신부는 이제 온데간데 없지만 여전히 서로의 곁을 지키고 있는 두 사람입니다.
아내 선녀 씨가 만두피를 담당하게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어머니 근데 손이 좀 불편하신 거 봐. 어려서 하리뿔에 뒤었어요. 어디? 하리뿔. 하리 알아요? 바로? 바로. 바로. 방에다 놓는 난로. 그걸 짚고서 일어서가지고 그 하리뿔에다가 손을 담근 거죠. 근데 나도 어머니... 기억은 잘 안 나요. 너무 어려서 다쳐서. 완전 아기 때. 그럼 9개월 만에 그랬다는 게 뭐. 아유 나 기... 아유 애기 정말 어렸을 때 그러셨구나. 손이 불편한 아내 선녀 씨를 대신해 투박한 손으로 만두를 빚어온 남편 태중 씨. 42년 전 아내 선녀 씨를 처음 만난 날이 아직도 어제 일처럼 선하답니다. 처음 봤는데도 이 사람이 불편하더라고요, 손이. 그때 그래서 아 서로 이렇게 맞춰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더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건 사실이에요. 사실 남편 태중 씨도 다리가 불편한 장애를 지니고 있습니다. 가을에 산에 갔다가 독사한테 물려갖고 치료를 제때 못해갖고 이 넓적대리 허벅지 있는 데까지 절단을 했어요. 허벅지 있는 데까지? 예. 아까 막 이렇게 걸어 다니시고 다 하시던데 이거는? 예, 의죠. 일생을 함께 살아야 하는 부부는 서로가 평생의 지팡이라고 하죠. 선녀 씨에게는 태중 씨가, 태중 씨에게는 선녀 씨가 그런 존재입니다. 이게 다 만두예요? 예. 애들 아빠가 이렇게 빚어서 이렇게 틀어놓으면 하루 종일 팔아야 돼요. 1년 사계절이 38번이나 바뀐 세월. 한 손으로도 뚝딱 만둣국을 끓여내기까지 쉽지만은 않았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제 아니 만두 장사를 어떻게 하려고 이걸 차리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다 닥치면 다 하게 돼 있어요. 속으로만 이제 겉으로는 내색을 안 하고 그렇잖아요. 집에 쌀이 없는데 안 할 수 없잖아. 해야 돼. 저... 해야지 애들하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엄마 장애가 있었기에 더 악착같이 살아야 했는데요. 남들의 시선 따위 신경 쓸 새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몸도 불편해도 그래도 그전에 그 고물. 고물 같은 건 이제 투자가 아니잖아요. 제 몸으로 다니면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고물상을 한번 찾아갔죠. 내가 가서 이런 걸 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도 그냥 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 몸이 불편하니까 이게 구루마를 끌고 다니고 이러는 게. 부족함은 서로 보듬고 살자 약속하고도 가장으로서 나약한 모습만큼은 숨기고 싶었던 남편. 한번 좀 서로 안 좋아가지고 다퉜어요. 다퉜는데 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따라 강제로 막 따라 나갔더니 가보니까 쓰레기 폐창에 짱 가갖고 쓰레기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줄도 모르고 있다가 그런 데 가서 쓰레기 주는 거 보고 너무 그 자리에서 막 주저앉아 울었어요. 제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때로는 손님들이 선녀 씨의 손을 보며 수군거리기도 했지만 그럴수록 더욱 굴하지 않고 만두를 빚어낸 두 사람입니다. 누군가 해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했던가요? 오랜 세월 밤잠을 줄이고 낮에 쪽잠을 청해가며 살아온 태중 씨에겐 가당치도 않은 말. 아버님 좀 힘드시지 않으세요? 재밌어요. 일이 없어서 노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요.
손이 불편한 아내를 위해 새벽 내에 만두를 빚는 남편 태중 씨. 아, 또 준비할 게 많잖아요. 그리고 다리가 불편한 남편을 위해 하루 종일 서서 만두국을 끓여내는 아내 선녀 씨. 서로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온 두 사람입니다. 오른손은 허리춤에 숨겨도 항상 얼굴만은 밝은 선녀 씨인데요. 참 웃으시는 게 닮았어요. 그래가지고 건강은 괜찮으셔? 아주 안 건강해. 눈도 먹고. 눈도 잘 안 되고 이렇게 일이잖아. 감사해요. 맨날 찾아줘서. 왜 사진을 찍어? 할머니 이뻐서. 맞죠, 맞죠.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디죠? 야, 어느새 단골 손님들과 함께 늙어가는 사이가 되어갑니다. 12월 11일. 무슨 날인데요? 병원에 예약 잡아놓은 거 이제 날짜 적어놔야지 이제 이모들하고 이렇게 같이 빠지면 안 되니까. 근데 그 날짜를 왜 아버님한테 보고 있어요? 다 체크도 되나요? 전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런 건 몰라. 다 알아서 그런 거 다 체크. 한 번만 하시면 되거든요. 확인을. 시간 되면 내일 병원 가는 날이다 이러면 가고. 엄마도 가셔도 되는데 아버지가 하시는 겁니까? 아, 보호자. 보호자. 저 사람의 내가 보호자.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아직도 보호자가 필요하신 거예요? 무상 보호자냐? 결혼하면서부터 보호자죠. 뭐 남자니까. 아, 뭐 선녀한테 남꾼이 있어야죠. 나를 위해서 죽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사고입니다. 행여 날개 없는 선녀가 힘들세라. 굳은 일을 자처하는 나무꾼 태중 씨. 아버님도 힘드시잖아요. 에이, 그래도 남자잖아요. 진짜 좀 도와줘야죠, 도와줘야 돼, 지금. 그럼요, 도와줘. 마누라 잘못 얻어가지고 고생이 많소. 그래, 넌 신랑 하나 잘 골라가고 그 고생을 하네. 말은 그렇게 해도 항상 아내의 보폭에 맞춰 걷는 태중 씨입니다. 뭐해 아들? 이제 큰아들이 부모님의 뒤를 따르게 됐는데요. 장사 끝내고 이 아들 장사인지 오늘 잘했나 확인도 하고 이제 올라가야죠. 근데 올라가야 되는데 밥도 먹고 밥 좀 얻어먹고 갔는데. 얻어먹으러 왔어요, 여기. 설거지와 잔심부름부터 시작해 15년 넘게 일을 배우고 2호점을 열게 된 겁니다. 그래요? 너무 대단하시겠다. 거의 매일 오세요. 제가 먼저 집에 가지 않는 이상은. 이제는 3대가 이어가게 되는 김치만두의 맛. 한입 가득 행복을 밀어넣는 두 사람입니다. 어떠세요? 아드님이 내주신 이 만두국. 맛있네요. 아유, 집사람이 해주는 선생님이 좋으시니까. 아이고. 또 안 듣는 데가 저 가서는 또 잘한다고 그래. 사이에서. 자랑스러워요. 부모님이. 정말 진짜 저도 저렇게 돼야지. 진짜 저한테 롤모델이 정말 어머니 아버님이. 오늘도 선녀와 나무꾼의 손은 밀가루 범벅. 그래도 서로 눈만 마주치면 즐거운 우리의 히어로즈. 아버지 만두에 뭐가 담겨져 있나요? 정성. 나의 모든 정성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어머니 만두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마음이 담겨져 있지. 나의 모든 마음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보니 만두 속이 정말 꽉 찬 것 같죠?
인생의 모진 풍파를 함께 겪어온 선녀와 나무꾼. 두 분의 동화는 언제나 해피엔딩이길 바랍니다.